매달 1일은 해양안전의 날입니다. 해양안전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낚시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으시는데요.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겨 출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낚시지수입니다. 출조 분위기는 좋습니다. 대부분 보통 수준의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파도는 목요일과 비슷하겠습니다. 0.2m 내에 아주 작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람은 최대 초속 6m 정도로 불겠는데요. 캐스팅하기는 무리 없지만 물결이 잔잔합니다. 묵직한 손맛을 기대하기는 아쉬운 해왕이 전망됩니다. 이어서 남해안입니다. 대부분 지수가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상어를 찾아 출조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어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엔 물결이 매우 잔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출조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입니다. 포항과 울산의 포인트가 적당해 보입니다. 울진 후정과 후포는 바람이 초속 10m로 다소 강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엔 동해상에 안개예보가 있습니다. 무리한 출조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알아봅니다. 포인트는 골고루 좋습니다. 다만 파도가 0.2m 정도로 매우 잔잔한 수준입니다. 돔낚시는 파도가 조금 더 올라야 입질이 활발한데요. 많은 조항을 기대하기보다는 나들이 삼아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